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실의 협동입니다. 센서 17입니다. 2022년 6월 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슬로바키아군 대표단이 키이우에 방문했습니다. 전투의 흔적을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키이우입니다. 주자나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움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참호를 발견하고 이곳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선 토시키 키우카, 졸로테, 코미슈바스, 니르코보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차례 공격이 있었으나 격퇴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어서 이를 막아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철수를 준비 중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는 질산 탱크를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산이 누출된 모습입니다. 마키에브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서 반격을 펼치면서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화물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로 출항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헤르손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화포 4문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헤르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탈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격전과 지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크리비리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 제63여단의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벨고로드의 석유 저장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모습입니다. 돈바스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5여단은 폭격을 통해 러시아군 장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3여단은 대공미사일을 통해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헬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러시아 전범인 알렉산드르 보비킨과 알렉산드르 이바노프에게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을 위해 유엔 주도의 해군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 구단주에서 정식으로 사임했습니다. 톡은 RT의 계정을 차단하고 모든 동영상을 삭제 처리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64km 이상의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사거리 7-80km 정도 되는 하이마르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거리 무게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전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그리스의 IFV를 이전하고 그리스에 있는 동구권 장비를 키이우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4개의 러시아 기업과 22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폴란드의 T-72 탱크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5개 도시에 대하여 7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EU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브렌트 유의 가격이 배럴당 122.84달러입니다. 한때 배럴당 125.2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